안녕. 식빵 가운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완전 잘했죠? 마약잼이죠? 누텔라.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유학 갈때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막 공부하고 이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럼 숟가락으로 막 퍼먹고 그랬는데 이거 누텔라 막 식빵, 얇은 식빵, 진짜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얇게 발라가지고 먹으면 막 비스켓 같고 진짜 맛있는데. 저는 오늘 진짜 달게 너무 먹고 싶어. 단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듬뿍듬뿍. 요만큼. 이렇게. 와, 너무 많이 발랐나? 레시피에는 가운데만 바르라고 하지만 저는 모퉁이도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완전 많이 발랐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서 이걸 이렇게 합쳐줄게요. 이렇게 합쳐서 여기다 잠깐 올려두고. 어떡해. 계란 껍질 빠졌어. 계란을 넣고 우유를 조금. 잘 저어줄게요. 카메라만 신경 썼어. 저번에는 슈에무라 볼터치 크기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섀도우 크기다. 섀도우 크기만한 버터. 이제 빵을 여기다가 안 보여. 계란물 푼데다가 담그는데. 와우. 예. 식빵이 이렇게 계란을 촉촉하게. 버터 벌써 녹아가지고 징그러워. 계란 이만큼 남았어. 다 썼어. 이걸 여기다 올려놓고 바나나 위에다 살짝만 뿌릴게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바나나 위에다가만. 짜잔. 간단하게 오늘 먹을 저녁. 이거는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밥못 먹어요. 다니까 상큼하게 크랜베리 주스.
이게 제가 천천히 구웠더니 바삭바삭해요. 어, 어떡해, 소리가. 열면? 이렇게. 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렇게 노텔라가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잘라서. 와, 맛있겠다. 자를 때마다 알아서 뒤틀려 나와. 이렇게 해서. 우와. 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일단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가 디바블리토. 아이고. 먹고 툭 놓고